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저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예전과 같은 날이라면은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이번 주는 휴장인 관계로 하루씩 또 날짜가 밀렸습니다. 따라서 원유 재고 발표는 내일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앞서서 주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번 주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발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창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적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각 종목별로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출연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1월 달도 15일이 넘어갔으니까 중순으로 이제 넘어가서 하순으로 가는 그런 시점인데요. 새해 들어와서 이제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올해는 계좌를 따블로 내야지 이제 계획들을 세우셨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신세계를 꼭 시청을 하셔야겠죠. 오늘도 한 시간이 아니라 2부까지 2시간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부 1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2부도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신세계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2부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종 내용들 전달을 해주셨던 김경희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희 PD.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자, 김경희 PD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잠시 저희가 음지 방송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희 P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각종 외신 쪽의 뉴스들을 정말 발빠르게 전달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속보 빠르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마이크가 켜지지 않아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미국 증시 굉장히 좀 변동성이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유로 역시 그동안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아지는 장세에서 조금 매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흥미로운 장세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들 벌어질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 음지일이 고르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진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수요일장 뜨겁게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밤낮으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챙겨드리고 있는 해외 선물의 투자자들의 워너비입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한 주 쉬었었고요. 오랜만에 나온 만큼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오랜만에 오니까 좀 기분이 멀리 여행 갔다 온 듯한 기분입니다. 네. 씻고 목욕 제기하고 다시 시작한 것처럼 저 오늘 좀 진중하게 잘 차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신세계 찾아주신 만큼 더욱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개장 방송을 통해서는 매일같이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짜드리고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아침 방송이죠. 출발 증시 와이드 8시 30분 정도 또 나오시는데 그 부분도 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신세계 함께 하시는 만큼 내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전문가 방송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 안에서 선재 마스터님의 무료 방송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무료 방송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1577-745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상세하게 문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저희 2시간 동안 신세계 꾸려가 볼 텐데요. 자, 현재 구간 11시 6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어제장에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S&P와 나스닥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각에는 상승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S&P500은 2793.50포인트로 0.38%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여전히 S&P 비교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죠. 6794.25포인트로 0.50%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에 고가를 찍었던 유로FX 오늘 하루의 고가가 최고가가 1.23660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고점에서 밀리면서 현재 구간 0.33%가 빠진 가격대죠. 1.2264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40달러까지 오늘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흐름이었지만 다시 이탈이 되면서 1335.1달러입니다. 0.28% 센치가 빠진 가격대고요. 자, 그리고 내일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4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좀 강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어제의 종가는 63.88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도요, 63달러 중후반대 가격대 지키고 있는 상황인 만큼 0.28% 약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구간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간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방향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던 지수에 대해서는 장 막판에는 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세, 유로에 대해서는 오늘 고점이 1.23까지 돌파하는 흐름이었지만 다시 좀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시세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죠.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어제와 오늘 현 선물 쪽에서 비트코인 비롯한 가상화폐 코인들의 가격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선물 쪽에서도 하락하면서 만 달러 초반대까지 밀린 상황이죠. 현재 만 14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가상화폐의 메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자체도 하루장에 큰 폭의 폭락을 보이면서 좀 가격대가 현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물 쪽에서도 만 달러까지 주저앉았다는 점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에서 시세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 뉴스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김경희 PD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PD.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CNBC를 통해 나온 소식인데요. 미 증시가 한동안 비이상적 과열 상태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글로벌 스트래터지스트인 코마엘 스리쿠마르 대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산운용에 굉장히 좀 대규모 자산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회사죠. 구겐하임 측에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4번 할 것이다. 리세션을 대비하라라는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쪽 소식입니다. 12월 CPI 확정치가 발표됐는데요. 1.4%
1%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본 쪽 소식입니다. 3개월 후에는 엔고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에 투자자들이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포스트 구로다를 경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방금 전에 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보셨는데 요즘 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의 발언인데요. 비트코인이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정부는 현재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다음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김동연 부총리 발언 그리고 중국발 어떤 규제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각국으로부터의 어떤 규제 움직임으로 6줄의 최저 수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 역시나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한때 만 달러도 깨져서 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한 상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 저점 바닥을 1,100만 원으로 대충 뭐 대략 이렇게 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의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의 수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각종 외신들 쪽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에는 캐나다 기준금리 결정이 소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저희 신세계 통해서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 속보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500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폐쇄 위기에 놓이면서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짝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급등에 대한 피로감에 고점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도 좀 약보합권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루장의 변동폭이 큰 만큼 현재 구간에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잠재적인 리스크와 이 기술적 매도세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달러를 앞두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 63.65달러 0.36%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달러와 반등 시도에 따른 약세 전환이 된 골드인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장에 골드 역시나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1340달러 이후 다시 눌리면서 1335.6달러로 0.24%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일단 어제장에서는 지수와 그리고 상품군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장과 오늘장은 그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뭐 장 막판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S&P 500에 대해서 현재 279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합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또 팻말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잘하셨어요. 네, 저와 해솔리오님은 업이고요. 마스터님과 김경필 PD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2대2로 좀 나뉜 상황인데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바뀌는 상황인 것도 같아요.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거 보니까요. 일단 김경필 PD 먼저 S&P 500에 대해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어제장 리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장에서 지금 미진 씨가 좀 앞으로 다가올 변동성 장세에 대한 예고를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제 제가 전달해드릴 때 다우가 한 283포인트 정도 치솟았다라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마감은 전일정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만큼 굉장히 좀 급등락을 반복했던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외신에서는 백악관으로부터의 어떤 악재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번 달에 처리했던 임시 예산안이 지금 기한이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30일에 만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또 한 번의 임시 연장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때 이제 예선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의회가 또다시 또 셧다운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정치적 리스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이 러시아 스캔들로 관련해서 지금 소환장이 발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소환장을 발부했다라는 소식이 좀 재미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이 사람이 원래는 트럼프의 오른팔 정도로 꼽히는 굉장히 좀 가까운 측근이었는데 이후에 지금 마이클 울프라는 언론인이 지은 저서 화염과 분노라는 저서에서 이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냐면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아들이죠. 그리고 트럼프 사위가 2016년 대선 당시에 러시아 인사와 회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좀 분노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지금 트럼프와 이 스티브 배너는 굉장히 친했던 사이에서 서로 좀 등을 돌린 관계로 지금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후에 지금 스티브 배넌이 본인의 발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한번 깨진 관계가 현재 회복이 된 것 같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넌이 이런 특검 조사에 불려갔을 때 뭐라고 증언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좀 사이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증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들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동안에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증시의 급상승을 시장이 좀 지나치게 과열돼 있고 또 현재 거품이 끼어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부터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향은 앞으로 2, 3일 정도 조정이 찾아오는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스트래터지스트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트레이딩 범위에서 어떤 굉장히 좀 위쪽에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이평선보다 5% 정도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숨 고르기 장세를 보내면서 좀 다지기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증시가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지금 국면은 좀 조정 국면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니징 디렉터의 말에 의하면 확실히 시장이 좀 최근에 급격히 상승을 한 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는데요.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지금 4% 정도 상승을 한 굉장히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지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 셧다운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을 위한 좀 핑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셧다운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의회가 셧다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하는데요. 의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임시 해결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좀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안에 의해서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뭐 의회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를 역시나 안고 있기는 하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넌의 러시아 스캔들 연루 의혹을 좀 증시에는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를 좋아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뭔가 문제에 휘말릴 경우에 증시에는 좀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매우 비즈니스 친화적이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면 시장에 그만큼 좀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좀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중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둘 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보도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이 호조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대비 규모 법인세 감세로 인해 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 코멘트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어제의 하락이 어떤 이유로 설명이 될지에 대한 두 부분 포커싱 맞춰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랠리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재료라든지 뭐 명분이 나온다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 랠리가 잠시 쉬어가는 상황이다.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그동안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호조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일단 오늘의 기업 실적도 좀 주의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BOA와 골드만삭스 등의 이런 금융주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전망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S&P 지수 자체가 어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뭐 선물 기준으로 거래량도 네. 그렇고 위아래 꼬리에다가 이제 뭐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나온 차트 치고는 캔들 치고는 그렇게 이제 뭐 썩 나이스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 전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P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어제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 양봉이 몇 개냐면은 기본적으로 4개 그리고 3개 그다음에 3개 총 10개거든요. 그러니까 네. 10거래일 연속 상승인 가운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음봉 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제 음봉은 분명히 좀 달리 보이실 네.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긴 음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상승이 10거래일 연속 나오는데 그중에서 음봉 캔들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상승 중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뭐 오늘장에서도 음봉이 하나 더 나와주면 땡큐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뭐 한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맞아요. 여섯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뭐 S&P 지수 사실 네. 뭐 이슈로 나오면 사실 큰 분석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체는 분명히 상승장이고 그 다음에 그 사실 뭐 여러 가지 투자서들이 있지만 제 시리보모의 그 이제 책에서 보면은 어떤 노인이 그러거든요. 이제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노인에게 내부자 정보든지 하여튼 좋은 정보를 주고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노인이 고마운데 딱 한마디를 하는 게 안 파는 이유가 지금은 상승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말로 주식이나 아니면 선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와닿는 이야기네요. 그게 정말 네. 어떤 느낌인지를 실질적으로 네. 느끼면은 상당히 뭐 내공이 있다라고 이제 할 텐데 정말로 상승장에서는 쉽게 매도를 치는 게 아니고 쉽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고 조정시마다 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받으면 땡큐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해설위원이 매주마다 뵀잖아요.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티도 끝나지 않았고 즐길 만한 그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노인과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와닿는 이야기네요. 계속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 상승장이었을 때는 종목을 지금은 매도하는 시점이 아니라는 점까지 네 아주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뭐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어제장에 좀 전강 후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초반이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오늘장도 네. 어제장은 좀 같은 흐름으로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 분명히 반발 매수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는 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오후장 들어가서 뭐 움직임이 더 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뭐 시가 정도는 가뿐하게 좀 넘겨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만약에 오늘 시장이 썩 나이스하지 않아서 5위선을 깬다 그러면은 땡큐하고 11선까지 기다렸다가 강하게 네. 네. 강하게 뭐 매수를 해도 저는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이나 주식이나 똑같습니다. 뭐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똑같은데 주식이 열흘 정도 상승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열흘 정도 상승을 하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 정도의 조정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지금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눌림시 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저도 같은 업이잖아요. 제가 오늘 눌림시 매수 접근에 대한 전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뭐 오늘장의 고점 비교해서는 좀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장하고 나서 좀 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눌림시 매수적인 접근으로 현재 5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면은 매수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은 어제 좀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랠리 이어가는 전망 속에서 눌림시 매수 접근 의견으로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 지금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은 김경희 PD와 마찬가지로 또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운 어떤 전략 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다운 어떤 의견이죠? 네, 뭐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 말씀하신 거 다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PD님이 말씀하신 거 외신 쪽에서 나온 거 특히 그 관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차트는 우선 채널을 돌파했고 그다음에 채널의 상승 기류의 채널까지도 우선 안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악재,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항상 우리는 악재라고 봅니다. 악재라는 거는 뭐 꼭 매도가 아니더라도 멈춤, 주춤, 그다음에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우선 지지력이 있다는 거에서 매수 상승세는 유지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그 매수세가 일부 조정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30분 분봉 우선 채널입니다. 완연한 채널 구간이고요. 위점, 고점화, 그 다음에 아래점, 저점들 연결했을 때 중심 자리들 바로 안착해서 싸울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얘네들 매도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보합되는데 매도 구간 핵심 보합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가 맞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매수가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한 건 틱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한마디로 지금 보시려면 360분 분봉에서도 추세 지지력들 약간 충격에 의해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약간 나왔지만 금방 껴들어가고 다시 보합권 안정세에 들고 있는 모습이죠. 네. 하지만 매수 추세나 매도 추세는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매수 쪽으로 급하게 매수를 쳐버리면 오히려 매도 쪽으로 한마디가 더 열려버리는 구조로 크게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작은 그림도 좀 보겠습니다. 네. 아래 하단부들 지지력들 여전히 견고하고요. 그 다음에 눌린 구간 얘네들은 완벽한 채널로 아까 움직였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심 자리가 이 윗 구간의 상방 제약으로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래 구간들 매도에 대한 걸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시 매수 관점에 그 다음에 매도 관점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약간 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S&P 드린 게 아니라 나스닥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중심 자리들 한마디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보다 내가 뭐 먹을 건지를 고민하시라 그렇죠. 그랬죠. 네. 내가 먹는 게 중요하니까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그럼 얘네들 중심 자리는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할 땐 이 자리라서 제가 바로 매도 이랬는데 이미 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관점은 한 이 정도에서의 보합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그림에서는 이 네모 박스 구간들이 있죠. 네. 뭐 2785 지수하고 2800 지수. 2800 지수가 어제 무너진 거고 제가 톡스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800 지수를 잠깐 지켜서 상승 쪽은 보겠지만 아래 하방도 크게 열려있다.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를 오늘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 네모 박스가 핵심 보합이고요. 지금 작게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얘네들 저항의 작은 보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우선은 뭐 PD님도 말씀하셨고 해설위원님도 그다음에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추세는 살아있지만 바로바로 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매도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길 가다가 뭘 하나 딱 얻어맞은 거죠. 하다가 가던 길을 멈추거나 돌아서진 않을 거지만 갑자기 멈춰서 이게 뭐지? 뭐 이러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고점에서의 차익이 나왔고 저점을 찍었고 그다음에 고점 저점을 제외한 중심 부합 될 거다. 그 확률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분봉에서의 큰 흐름들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아까 이제 채널에서 중심 구간 저항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단부 저항하고 해서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는 거고요. 중심 자리를 안착하기 어려운 시황이 돼버렸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아래 구간과 얘네들 이 아래 구간은 오버슈팅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이 자리들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자리값들 좀 체크하시면 크게 오차 없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얘네들 매도에 이렇게 작은 박스 구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급등락이 있더라도 이 구간들 안착이나 매도로 빠지는 그림들 나오지 않을 거다. 한마디로 아래 구간이나 윗 구간에서는 추격으로 돌파 시도를 뭐 오늘 쫓아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정말 매도 다운에 대한 의견이셨고 이후에 지수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에는 2790선 이탈하면서 2788.50포인트까지 좀 눌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고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 상승장이지만 하방 쪽으로는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대 체크를 잘 하시면서 추세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으셨죠. 시장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일단 바로 서신 이후에 좀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 보시라라는 말씀도 중점적으로 네,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지수 방향성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구간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0.13%까지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황입니다. 현재 2786.50포인트 거래되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시세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였는데 30분이 벌써 가버렸어요.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요. 개장 상황 시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상승폭 반납하면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는 셧다운 우려에도 3대 지수 모두 본장에서는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선물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상승세를 좀 반납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먼저 S&P 500은 2787.75포인트로 0.17% 상승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좀 밀린 상황입니다. 6,78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29% 상승세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잠시 후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볼 유로 FX도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의 고점 기록한 이후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0.33% 약보합 유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현재 구간 1.2265 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역시 오늘 가격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330달러는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1336.2달러로 0.20%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는 내일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 구간 63쯤 후반대, 중후반대는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지만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8%까지 빠지면서 63.65달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오늘의 증시 개장과 함께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시세를 좀 살펴드렸는데 더욱더 좀 특별한 점이 저희가 좀 짚어드려야 할 점이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단위를 쪼개서 1분복으로 저희가 차트 세팅을 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반에 그 고점에서 지금 가격대가 빠르게 밀리면서 현재 구간은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선재 마스터님이 뭐 앞서서 이슈 점검 때 다운에 대한 의견 좀 빠질 것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 2787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분봉으로 세팅했을 때도 그 빠지는 가격대가 좀 눈에 확연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이어서 잠시 후에 저희가 개장 속보도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로 FX 역시나 변동성이 꽤 큰 상품이었습니다. 현재 1.266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의 반등을 조금씩 밀리는 상황으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해설년이 홀로 업이고요, 지금. 저와 마스터님, 김규현 PD까지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자,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해설년님. 예. 네, 어떤 그 포지션인가요? 또는 뭐 상승장인가요? 일단은, 네. 이 유로 차트를 켰더니 네. 그 라인이 아직도 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요. 저장이 되어 있죠. 예, 네네. 1.2랑 밑으로 1.17 요 라인 두 개였는데 그 1.2 요 부근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 두 개 떨어진 다음에 어제 아랫골이 오늘 이제 변동성 조금 확대가 되는 그런 구간인데 개인적으로는 5일선 지지 받고 매수의 힘이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오늘장이나 뭐 아니면 내일까지 봤을 때 일단은 오늘 시가 정도는 충분히 좀 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길게 보고 있는 이유는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쪽에서 어쨌든 그 감세안 통과 이후에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무역 적자도 같이 네. 뭐 흔히 이제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기하게도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뭐 이제 그 유동성을 회수를 하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해지지 못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고 그 약달러를 기초적으로 좀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달러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로는 약할 이유가 많이 없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방향성도 어쨌든 유로가 1.2 돌파해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뭐 깨지더라도 깨지지 이렇게 쉽게 뭐 너무나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장이어서 오늘도 가격대가 좀 빠지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가격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는 좀 회복에 대해서는 오늘장의 시가인 1.2320 0달러까지는 좀 충분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구간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셨고 이전에도 자리 짚어주셨던 가격대와 또 복귀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전히 반등에 대한 힘과 자료는 남아있다라는 김영철 해설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5일선 지지에 대한 유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로 좀 풀이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김경희 PD가 또 오랜만에 유로에 대해서는 업에 대한 의견을 오늘 좀 주셨는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매도에 대한 의견이죠. 네, 정정합니다. 다운입니다. 네. 우선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뜨거운 랠리를 이어가다가 오늘 좀 또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나 지금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유럽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이어지면서 이 랠리를 이끌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22의 부총재죠. 비토르 콘스탄치오가 이탈리아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코멘트 때문에 상승 추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시비가 지금 자산 매입을 좀 축소했지만 통화 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따르면은 통화 정책이 오랜 기간 매우 완화적일 수 있다. Very accommodating for a long time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유로가 좀 힘을 못 받게 되는 좀 급락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ECB의 그 독일 쪽 인사는 ECB가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게 적절하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부총재의 발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좀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로에 대한 그만큼의 좀 매수 포지션이 그만큼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ING 쪽에서 분석을 했는데 ECB가 지금 유로 관련한 발언에서 계속해서 좀 밀당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근과 채찍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유로가 강세로 이어질 경우에 유로 좀 경기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로 랠리가 ECB 구성원들에게 지금
지금 좀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게 좀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ECB 쪽에서도 지금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네.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데일리 노트에서 물가 기대치가 맞춰지고 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로 흘러가면 ECB도 결국은 좀 유로 강세를 좀 용인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통화 얘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오늘 지금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라는 기사도 네.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준금리는 1.25%가 될 전망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캐나다 은행이 올해 금리를 3번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ECB 의사록에 대해서는 좀 매파적인 그런 방향성이 나왔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또 완화적일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의 유로화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독일 쪽에서는 채권 매입에 대한 중단 좀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내놓는 만큼 현재 구간 가격대가 유로존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앞서서 김경인 PD는 이전의 의견에 대해서도 워낙 상승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위쪽으로의 상방에 대한 남은 가격대는 별로 없을 것이다. 좀 제한적인 상승세에 대한 의견을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만큼 큰 틀 안에서 또 오늘 세부적인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에 대한 의견도 드렸고요. 저도 역시나 오늘 다운에 대한 의견인데 지금 현재 구간 좀 다시 가격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도 빠졌고 오늘장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저는 뭐 상승에 대해서 제한폭은 있지만 현재 구간은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오늘장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현재 구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 시 매도적인 의견으로 오늘 다운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도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또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유로 FX 종목도 함께 짚어주셨잖아요. 네, 함께 네,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아침부터 최고점에서 매도 치고 재매도까지 했는데 지금 구간대 깼는지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매도 드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아직 저희가 추가적인 매도 목표의 가능성을 열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이 구간들, 뭐 이 구간들에서 지지력이 되는지를 확인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 반등할 때는 다시 내려간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도 그 기준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매도가 좀 더 세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열어서 신고가, 신저가를 깰 때만 반등을 노리는 것처럼 유로나 골드는 신고가 올릴 때만 매도를 계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저희도 펼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준이죠. 이 네. 기계가 기준인데 우선 시황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 뭐 내년에 올해죠. 올해 뭐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냐 뭐 이런데 사실은 한두 번밖에 네.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는 인플레이션 네. 자체도 낮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자체가 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낮다는 거는 소비는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 그 뭐랄까 빈부격차가 커짐에 있어서 돈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은 별로 녹록치 않은데 금리 인상을 자주 해봤자 그거는 리스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금리 인상이 작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달러는 올해 좀 약하고 20일 테이퍼링 이슈들이 올라올 거다. 뭐 이래서 올해 좀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다 해도 뭐 그거에 의해서 뭐 세제 개편안부터 모든 것들이 다시 미국에 집중되게 할 거기 때문에 기축통화엔 또 달러는 또 필요하고 해서 어차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원외로는 못 빠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빠진 이유는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반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굉장히 큰 수익으로 잘 성공을 해왔고요. 한마디로 30분 분봉에서 얘네들이 빠진 거죠. 우선 빠진 상태에서 저희는 저가에서 매수 쪽으로 배팅. 한마디로 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추세 저항들을 우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고점 높인 그림 네. 있었죠. 자, 어제도 주구장창 매도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에서
쭉 빠진 다음부터는 매수 한 번,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절대 치지 마라. 그래서 쫙 올라오니까 오늘 최고가에서 매도 드리고 오기 전에 리딩으로 얘네들 매도까지 정확하게 드리고 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얘네들 매도 치는 거는 여기서 쳐서 저가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목표가.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어서 재매도를 드리고 얘네들 못 깨더라도 먹을 게 많다 하고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깨지면 아래 이 자리를 볼 건데 좀 조심스러우니까 이 윗자리 목표로 설정해서 보자. 잊지 잡고 보면 땡큐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저희는 이제 얘네들을 잘 못 넘어가고 큰 오차 없이 얘네들이 막히게 되면 추가적으로 볼 건데 물론 제 방송 듣고 계시는 같은 시청자님들은 익절을 잡고 그냥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은 추세 저항도 약간 무너뜨린 상태고 이미 익절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분명히 이 자리 깰 때는 이 구간에다 익절 잡고 끝내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네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반등했을 때 이 구간대 다시 넘어가는지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은 우선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90.440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네들 넘어가려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할 거다. 그래서 오전 중에도 얘네들 치고 나서 빠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 바로 안착을 못할 거다. 얘네들 막는 싸움이냐 그 다음에 91.04대까지를 갈 싸움이냐 그 싸움을 오늘 미장에서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다가 시도해도 빠져도 여기서 다시 올려서 또 시도하고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뒤집으면 유로달러하고 골드겠죠. 그렇죠. 고점에서 네. 매도치고 재매도를 또 친 겁니다. 그래서 변곡을 잡아내서 칠 수 있었던 이유고 그렇다면 아직 포기할 만한 그림은 아니고요. 어차피 내려와도 얘네들 오늘 내일은 저가 못 칩니다. 얘네들 윗자리 계속적으로 내려오면 또 시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합될 가능성과 그 다음에 지지력에서 얘네들 돌파할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싸울 겁니다. 초록색선 굉장히 강한 저항점인데도요. 네. 저가를 더 이상 낮추기가 어려운 그림이 돼버렸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못 낮출 거고요. 며칠 동안은. 그래서 계속 보합될 이 구간 안에서 보합이 들던지 유로존도 유로달러도 여기서 보합이 들던지 아니면 얘네들은 막혀서 다시 매도 시도를 여기까지 해서 이 중간 지지력을 두고 위아래로 노는 보합권 형성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시에 매도 전략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익이 많이 났든 적게 났든 초보분들은 뭐 이절 되셨으면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배팅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도 자체도. 얘네들은 아래 구간들 열릴 때 이렇게 시도할 겁니다. 뭐 바로 가서 얘네들 이런 식으로 깨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단부 지지력을 갖고 얘네들 중심으로 부합되는 그림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고점 다시 재높이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네들 저항 구간 지지력에서 못 깨고 있지만 얘네들이 고점을 높이지 않고 또 다시 한번 시도하는 그림들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노려놓더라도 다시 중심자리까지 오면 다시 재매도 시도를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중심선 가격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중심대 가격은 네. 1.290대죠. 900대인데 이미 네. 어제 이 자리에서 이걸 중심으로 저희가 위아래로 치고 싸우고 놀았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은 얘네들이 강력하게 한번 돌파하고 강력하게 또 빠졌죠. 그다음에 저희 재매도 자리죠. 그 자리가. 그래서 얘네들이 저가를 깨지 못하고 중심에 들 때 다시 중심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래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가 다 완성된 다음에 중심 자리는 1.224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2400을 깨라 이러고 오늘 하루 종일 매도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초보분들은 너무 얘네들 못 깨면 굉장히 큰 수익이기 때문에 그쵸. 오늘 뭐 마무리 하셔도 좋다. 그래서 사실은 미장 전까지도 못 깨면 초보분들은 이 전 저가에다 익절 잡고 그냥 마무리 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낸 상태고 중고수들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유로 흐름을 또 달러 대비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달러 인덱스는 저점을 더욱더 낮추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 하에서 유로 FX를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 시 매도적인 전략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부분인데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과 새롭게 진입하실 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해외 선물을 이제 막 입문하신 분과 조금 더 내 실력이 있으신 분들과 좀 구분해서 가격대 목표가 그리고 익절가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아주 다양한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앞서서 1부 첫 번째 이슈로 S&P 500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 좀 시세가 변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전환이 되면서 2781.25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0.04%까지 빠진 상황인데 앞서서 마스터님이 일단 랠리 상승 쪽으로 추세는 살아내 있지만 하방 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하방에 대한 뷰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마스터님 여기서는 어떨까요? 하나만 언급만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까 그 관점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저점을 깨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게 시도하는 거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고요. 한마디가 끝난 상태예요. 근데 하나만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미장에서요. 미장이나 네. 새벽장에 2775선이 무너지게 되면 걔네들은 장기적으로 2710선까지를 여는 그림들 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윗구간에서 저는 보합 뛸 거라고 보고 있고 안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무너진 사태가 이 추세선을 지키지 못한 사태가 된다면 걔네들은 장기적으로 이 구간까지 열어야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이 형성될 수 있다는 네. 관점들 딱 그 두 가지 보합이 맞다. 그다음에 한 파동이 끝나서 지금은 보합이 맞다. 하는데 뭐 새벽장에 특히 유로바이드 빠져나간 이후 시점이나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추세가 강하게 하방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함부로 매수 잡지 마시고 2710선까지 열어놓고 거기서 대응하는 게 좋다. 이거 네. 딱 선들만 네. 하나만. 아직은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언급을 네. 드립니다. 그거는 추세가 무너진 다음에 아 그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액션에 대해서는 좀 이유가 따릅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점을 깨는 상황이 좀 어려운 만큼 2775선을 깬다면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좀 두 가지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2775선이 무너진다면 2710선까지도 열려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가격적인 부분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저희가 크루돌과 골드에 대해서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도 이어갈 테니까 2부도 많은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선재 마스터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